코로나 속에서도 어김없이 손끝에서 자비의 연꽃이 피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이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을 장애인들을 위해 어렵게 자리를 마련해 잠시나마 아픔을 잊을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는 자비의 연꽃이 손끝에서 피어났습니다. 1993년 청각장애인 포교를 위해 창립한 연화원이 지난 13일 전국 비구니회관에서 제17회 수어사랑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음악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마스크를 낀채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올해 수어사랑음악회 개최가 불투명했지만 연화원 대표 혜성스님은 여러 장애인 회원들의 문의에 어렵게 자리를 마련했다며 잠시나마 아픔을 잊는 시간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여러 차례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정했습니다. 그냥 누구보다도 더 힘든 우리 장애인들과 함께 나누며 마음을 전달하며 잠시나마 아픔을 씻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용기를 내서 오늘을 준비했습니다. 연화원은 금강경과 풍경소리, 법정스님의 법구경을 점자책으로 발간해 시각장애인 불자들에게 기증했습니다. 또 올해도 역시 3,000kg의 쌀과 장애인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전통국대 이사장 법산스님은 한편의 시로 소리로 보고 손짓으로 듣는 연화원의 원력을 응원했습니다. 손끝으로 피어나는 저 아름다운 연꽃 향기는 우리가 저 손끝을 보고 마음의 향기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향기롭고 행복한가를 마음에 새겨봐야 됩니다. 연화원의 장애인 포교는 1993년 청각장애인의 배움터 연화복지학원 개원으로 시작됐습니다. 불교 수화 용어집 발간으로 불교 포교에 앞장서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전과 보배집 등 점자 서적을 발간해 장애인 포교에 앞장서 왔습니다. 17년간,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7년간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모시고 어렵게, 그래서 보는 기쁨도 있고 또 드리는 기쁨도 있고 그 어려운 것들을 다 이렇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띄워앉은 자리로 공연장은 한산했지만 코로나로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이 온라인을 통해 함께하면서 열기를 더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